올 것이 왔습니다. 아우디의 신형 내연기관 Q5 풀체인지가 드디어 공개돼 아우디 코리아의 부활을 예고한 것인데요. 완전 변경된 아우디의 치밀한 디자인부터 넓은 공간, 인상적인 파워트레인을 보여줍니다. 출시일 그리고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애증의 브랜드 아우디는 내년까지 무려 20종의 신차를 쏟아내겠다 밝혔지만 최근 공개된 3종 신차 중 내연기관은 A5 한 대뿐이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이 Q5 풀체인지는 당당한 내연기관으로서 국내 시장에서도 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받는 차량인데요. 다름 아닌 제네시스 GV70을 정면 저격하는 차량이죠.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장은 지난 세대보다 3.5cm가량 길어진 4720mm의 중형급 모델로 제네시스 GV70보다 살짝 큰 덩치인데요. 신형 A5와 공유하는 차세대 내연기관 플랫폼 PPC를 적용해 뼈대부터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차세대 아우디의 향이 매우 짙은데요. 그릴의 경우 SUV 라인업 특유의 팔각은 유지됐지만 기존보다 키가 줄어들고 폭이 길어져 차체 넓이를 강조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신형 A5와도 비슷한 변화인데요. 다만 새로 도입된 각진 그릴 그래픽은 세로줄을 강조하는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져 SUV다운 존재감도 챙겨 재미 있죠. 아우디의 자랑인 헤드램프 또한 재미있습니다. 안쪽에선 아주 좁게 시작해 점차 크기가 커지는 꽤나 곡선미 있는 형태인데요. DRL은 램프 상단에서 마치 눈썹처럼 빛나지만 DRL 전체가 픽셀인 형제차들과 달리 DRL 중간 부분만 픽셀식인 게 눈에 띕니다. 8종 제공되는 DRL 그래픽은 운전자가 고를 수 있는데 마치 눈썹에 스크래치를 낸 것 같네요. 범퍼의 양 끝에는 에어 커튼이 뚫려 있는데 이를 감싸는 은빛 가니쉬가 아우디 패밀리 룩을 보여줍니다. 측면의 경우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후륜 편향 구조인 제네시스 GV70은 프레스티지 디스턴스가 비교적 길어 후드 길이가 강조되는 보다 유려한 맛이었지만 신형 Q5는 실내 공간이 강조되는 비율을 갖췄습니다. 뒤에로도 하나로 이어져 있고 쿼터 글라스 역시 큼지막해 실내 개방감이 꽤 살았을 것 같은데요. 앞뒤 팬더를 강조하는 볼륨감이 인상적이고 캐릭터 라인은 가볍게 한 줄이 그어져 다분히 아우디스럽습니다. 도어 핸들이 A5처럼 매립식이 아니라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A6 e-tron과 A5는 매립식, Q6 e-tron과 Q5는 돌출식인 걸 보아 신형 SUV 라인업은 모두 튀어나오는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죠.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휠하우스 주변 클래딩은 이제 전트림 바디 컬러로 칠해져 도시명의 맛을 살렸으며 휠은 17에서 21인치까지 제공되네요. 기하학적인 스포크 형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후면부의 경우 보조 제동등이 특히 흥미로운데 스포일러 아래 블럭식 제동등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마치 뒷유리 속에서 보조 제동등이 나오는 듯한 특이한 반사식 연출이 들어가 있네요. 테일램프는 삼각형 OLED 패널들이 투입돼 마치 이글거리는 듯한 연출부터 다양한 그래픽을 뽐내고 뒷차량이 너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전체 패널이 점등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뒷차를 위한 사각지대 경고등을 삼각형 그래픽으로 표현해주기도 하죠. 입체적인 범퍼부 아래론 다행히 진짜 머플러가 투입됐고 고성능 SQ5는 쿼드 머플러를 뽐내는데 앞으로 모든 내연기관에 진짜 머플러를 달아주겠다는 아우디의 새 방침이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상하단이 눌린 스티어링 휠 뒤로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커브드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11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첨단의 맛을 내줍니다. 요즘 차량들의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져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많은데 아우디의 경우 인포테인먼트에 블랙을 굉장히 많이 넣어 시각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 만족스럽네요. 기어 노브는 토글식이 투입됐으며 대시보드 끝단엔 인터랙션 라이트가 운전자와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16개 스피커에 뱅앤올룹슨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도 제공되네요. 2열 공간은 무난한 수준이며 파노라마 선루프의 경우 고정식인 A5와는 달리 실제로 열립니다. 트렁크는 현행보다 커졌고 최대 1473리터까지 확장돼 만족스럽네요. 세 번째 제원입니다. 전트림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7단 에스트로닉 DCT가 적용됐으며 쿼트로 4륜 구동 역시 제공됩니다. 2리터 4기통 가솔린과 디젤 모두 204마력을 발휘하며 고성능 SQ5는 3리터 V6로 367마력을 발휘합니다. 추후 도입될 2리터 4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95 혹은 360마력을 뽐내네요. 리터당 약
13km 수준의 연비를 예상 중이죠.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제공된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2025년 1분기 유럽 출시이기에 국내는 2025년 하반기가 유력하며 약 7,400만원 수준의 국내 시작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과 상품성이라면 아우디 코리아가 부활을 땡길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